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일기를 쓰고 있는 현재 내 방은 매우 춥다. 이 무더운 한여름밤 어째 살까? 설마! 서늘한 여름밤! 뭐? 귀신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 것 같아. 요즘 밤마다 오싹오싹한 게 이상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좀 더 얘기해봐. 또 언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 어제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순간 서늘해지고 엄청 차가웠어. 머리를 잔물로 감은 거 아니야? 그랬었나? 그게 아닐걸? 반지는 그때 자기 머리만 감은 게 아닌 거지. 귀신이 고개 숙여 머리 감는 사람으로 다가가 자기 머리를 같이 감게 만드는데 그 귀신의 머리카락은 매우 차갑대. 나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서 어쩌자! 좋아, 반지야 이렇게 하자. 내일 토요일이니까 파자마 파티하면서 같이 자자. 정말?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만든 딸기 쿠키도 가져갈게. 야호! 신난다! 난 딸기 쿠키, 치킨, 탕수육도 먹고 거기에 피자랑 짜장라면까지 먹고 음식의 길 쓰겠어! 음식이 이상해. 얘들아!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다! 정말 맛있다! 5분 후!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손님께서 놀다 차려. 나도 잘게! 단지야 미안! 다음에 같이 놀자!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너무 배불러서 머리까지 띵하고 슬슬 졸려. 그럼 빨리 운동해서 먹은 만큼의 칼로리를 빼줘야 해. 넌 배 꺼지는 건 별론데. 아 그럼 우리 터치게임하고 놀자. 터치게임? 각자 방모서리 부분에 선 다음에 반지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대를 터치. 그렇게 빙빙 도는 게임이야. 그럼 한 명씩만 달리게 되니까 서로 부딪힐 위험도 없지. 좀 부족한데. 아! 볼 끄고 하면 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건 짱! 예! 그럼 나 간다! 터치! 아! 나도 터치! 아! 터치! 내 차례 터치! 신난다! 터치! 엄청 재밌다! 터치! 아! 터치! 터치! 얘들아 잠깐만! 뭐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왜 냠냠아? 뭐가 이상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우리가 모서리 세 개에 각각 서있다가 반지가 와서 나를 치고 내가 가서 음심이를 치지만 음심이는 아까 반지가 있던 자리에 가도 칠 사람이 없는 거잖아. 결국 이 게임은 네 명이 있어야 돌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여기 한 명이 더 있단 말...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 누구군. 10년 감수했네. 반지 다음에 같이 놀자. 보드게임이나 하자. 내 차례. 3 3칸. 황금 열쇠다. 카드를 한 장 뽑고 왼쪽 사람은 무인도로 가시오. 가 무인도다. 아이 참. 무인도 치. 다음은 내한테도 결혼 기념일인데.
미친 소린가? 애들이 참 재밌게 들러오네. 셋이 워낙 친하잖아요. 엄마 살려줘요. 무섭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너보다 더? 왜 콕 집어 나야? 내가 무섭게 생겨서 그 남자애도 날 싫어하는 건가? 어, 남자애? 교제 상담이라면 내가 전문인데. 너 비웃는 거지? 너 교제를 해본 적이 있긴 한 거야? 뭐? 꼭 공룡을 먹어봐야 공룡 박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 뭐래? 난 너무 못생겨서 상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못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소녀는 누구나 예뻐질 수 있어! 맞아 맞아! 정말? 사실은 나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너무 떨려서 고백을 못하겠어! 불쌍해, 짝사랑이라니. 아 그래! 얘들아! 응? 우리 귀신양을 예쁘게 꾸며주면 어떨까? 그래 그래 꾸며주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미래의 특수분 장사 방지 철딱! 좋아! 반지랑 냠냠이가 예쁘게 꾸며주면 고백은 연애학 박사나 변홍심이 도와주지. 고마워. 일단 피부에 생기가 없으니 먼저 베이스를 골고루 이 비비크림으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이 커 보이게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샤샥 핑크핑크 골터치에 비장의 무기 딸기 립글로스를 부드럽게 펴바르면 완성! 근데 왜 반쪽만 화장한 거야? 그래야 화장 전과 후 비교해서 찍을 수 있지! 너 진짜 똑바로 하달래! 금방 해줄게! 화내지 마 귀신냥! 짜잔! 완성! 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래 귀신냥? 아직도 뭔가 무섭다. 아! 미안 미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 우와! 앞머리도 귀엽게 자르고 왕리본이라 장시! 내 원피스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밀 변기! 서클 렌즈까지 하면! 너무 예뻐! 아이돌인 줄 알겠어! 연예인 오디션 봐도 되겠다! 정말? 랩도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요! 나는 잘나가는 귀신비 소녀! 너인 흔해 빠진 그냥 소녀! 빛나는 내 두는 서클 렌즈! 못생긴 넌 그냥 악역 렌즈! 야! 갑자기 왜 나를 공격해? 래퍼 오디션에 나갈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 자 그럼 우리 빨리 고백하러 가자! 뭐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인데? 맞아! 꾸며주고 나니 너무 피곤해! 야! 알았어! 빨리 고백하러 가자! 그 남자애는 이 시간에 학원 끝나고 이 길로 와. 대체 얼마나 멋지길래 귀신이 다 반했을까? 그 남자애 너무너무 멋지지. 눈매는 가늘고 길어서 얼마나 매서운지. 나쁜 남자 느낌. 어, 나도 나쁜 남자 좋아해. 머리는 도토리같이 생겨서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어. 귀여운 남자 나도 좋아. 또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재밌는 남자 정말 좋아. 너도 그 남자인 줄 아는 거니? 아니 설마. 오늘 우리는 널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래 맞아 귀신양. 우린 네 편이야 그치 냠냠아? 당연하지. 잘 되길 빌어줄게. 고마워 얘들아. 저기 그 남자애 온다.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내일은 토요일이니 밤새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게임. 요호! 게임. 게임. 밴돌이는 귀신이 안 보이나 봐. 멍청이한테 귀신이 보일 리 없지. 귀신냥이 불쌍해. 아 맞다! 귀신냥!
고백하러 간 걸 스매싱을 훔치면 너희 때문에 망신당한다. 가만 안 될 거야. 망신이라니. 어차피 뱅다리가 또 보지도 못하는데. 뱅다리 이름은 어떻게 알아.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난 남자친구 있거든. 와, 넌 남자친구 있는 거야. 못 달리겠어. 엉지마 냠냠아 어딨어. 좋아 좁단 말이야. 으악 귀신장 달려줘. 언니 아이디 빛나고 뭐야 반지 꿈꾼 거야? 그새 잤나보네. 대단하다. 뭐? 다 꿈이라고? 분명 귀신장 좀 쳐서 추웠는데. 에어컨 밑에서 자니까 추웠던 거겠지. 그런 건가? 그럼 다 꿈이었던 거네? 네네, 꿈이니까 안심하세요. 아이, 다행이다. 그만 자자. 언니, 같이 자, 같이 같이. 그래, 언니랑 자자. 귀신양을 만난 건 꿈이었다. 정말로 방문한다면 더 예쁘게 꾸며줘야지. 좋아요! 눌러줄 거지? 반 친구들과 떠나는 즐거운 여름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서 무서운 담력 훈련을 한다는데 완전 꿀잼이겠다! 기대 기대! 공포의 담력 훈련! 수련회 오니까 너무 좋다! 계곡물 짱 시원해! 바보, 그거 개천이야, 구작물! 저게 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들어봐. 아우 알았어. 그럼 짧게 해봐. 알았어. 여기 수련원에 너희들이 모르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비밀이. 야 안 들려. 크게 말해. 지난번에 여기 왔던 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이 수련원 장난 아니래. 왜? 모두 잠든 밤이 되면 웬 낯선 여자가 복도를 걸어다니는데 글쎄 그 여자 얼굴이... 얼굴이... 어? 없었대. 저렇게까지 놀라. 역시 여름밤엔 공포영화지. 무서워. 야, 너무 재밌는데. 난 귀신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 역시 응시미는 용감해서 멋져. 저기 그러니까 나랑 화장실 좀 같이 가줄래? 혼자는 무서워. 지금? 어쩐지 내 칭찬을 하더라. 복도 돌아다닌다는 귀신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게 어딨냐. 뺀돌이가 뻥치는 거지. 다른 애들도 그러던데 이 섬에 귀신이 산다고. 그걸 걔들이 어떻게 알아. 귀신이다. 오지마.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복단 선생님! 왜 한복이세요, 여쭈? 이것은 제 잠옷입니다. 그럼 머리에서 물은 왜 떨어져요?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감았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밤 담력 훈련 때 봅시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담력 훈련이라던데. 봐, 귀신 따윈 없다고. 응, 역시. 야! 한 반 속지 두 반 속냐?
곱단쌤이라고. 아냐, 옷이 달라. 아, 그러고 보니 눈도 없어. 이빨도 뾰족해. 귀가 모자라. 배발이다. 나야 나. 주임 선생님. 놀랐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담력 훈련 연습 좀 하고 있었지. 연습까지요? 너희들 딱 기대해라. 이번 담력 훈련은 진짜 무서울 거거든. 그럼 주임 선생님도 만났구나. 주임 선생님 가면 진짜 무서웠어. 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장난 아니야.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허, 신기하군.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귀신으로 분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한다니. 너도 보면 무서워할걸. 아, 얘들아. 응? 담력 훈련 때 반대로 우리가 분장을 하고 선생님들 놀라게 하는 건 어때? 그거 재밌겠다. 하자. 어떻게 분장해질 건데? 쉽지. 매직으로 얼굴에 막 시커멓게 칠하고 케첩을 머리 위로 쏟아부으면 돼. 내 꿈은 특수 분장사. 나 그런 거 잘해. 귀신 분장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줄을 서. 나. 좋은 적 없나. 어쩐다. 우리도 같이 할게. 안녕. 우영아! 자자, 빨리 분장하자고.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 쓰러지시면 어쩌지? 이 정도면 꽤 무섭겠지? 이상 아니야. 야심작이었는데. 자, 이제 출발하자. 누구야? 안녕 얘들아. 아휴, 콩심이구나. 아, 근데 대체 무슨 분장이야? 김밥도 아니고. 난쟁이 마녀. 아휴. 자, 주목해봐. 이게 주임쌤이 쓴 가면이야. 이런 귀신을 보면 우리가 가서 먼저 놀래키는 거지. 그렇게 무서워? 분장 실력이 대단하시다. 아 맞다, 주임 선생님 심부름을 깜빡했네. 잠깐 다녀올게. 사진만으로 세 명이 기절하다니.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벌써 시작했군. 먼저 가서 놀라게 해드리자. 어? 잠깐, 저들은 어떡하지? 별일 있겠어. 야지가. 어, 태풍아, 너 혼자만 온 거야? 아, 저기다, 주임쌤인가 봐. 이때야! 와! 아, 뭐야, 주임쌤 왜 저렇게 무서워? 응? 아, 깜짝 놀랐네. 태풍이가 많이 무서웠나 보구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주임쌤이 안 놀라셨지만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수련원으로 돌아가자. 뭐야, 곱단쌤이잖아. 맞다, 하얀색 한복 잠옷 입고 계셨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맞아. 우린 안 속는다고. 태풍아, 빨리 와. 나도
아리가또. 아이, 선생님도 준비 많이 하셨다. 예. 그런데 여긴 어디지? 꽤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저거 봐! 어? 우리들도 계속 같은 곳만 돌고 있는다라고! 어떡해! 길 잃어버렸나 봐! 그걸 이제 알았냐! 휴대폰도 안 뜨지! 아, 내 건 되는데! 너 목소리가 뭐야? 길을 잃어버렸니? 네, 혹시 딸기 수련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따라오렴. 잘한다. 좋은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다. 사시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겨우 왔어요. 맞아요, 다 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감성. 벌써 가셨나? 여긴 이 수련원 하나 있는 작은 무인도인데 할머니를 만났다니 무슨 말이니? 맞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없답니다. 네? 산에서 선생님들이 담력 훈련 준비하실 때도 할머니를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오늘 담력 훈련 취소됐는데. 아, 그럼 그 늑대 인간이랑 강시랑 귀신들은 다 뭐예요?